자, 태성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했고요. 자, 오늘 태성이 주가가 은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이너스 4.2% 하락으로 마감했고 27,350원에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3%까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윗꼬리 보이시죠? 자, 3%까지 상승을 했으나 결국에는 마이너스 4.2% 하락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자, 일단 뭐 전쟁,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파병 소식으로 인해서, 이런 전쟁 관련주들, 방산주들, 뭐 드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태성, 이게 대장주고, 최소 30만 원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박스권에서 횡보를 좀할 겁니다. 자, 이렇게 3만 원 주변에서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3만 5천 원 여기를 뚫어내면은요. 4만 5,750원 이 자리 돌파를 할 텐데. 자, 연말까지 최소 올해 안으로는 4만 5,750원을 돌파를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께서 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세력은 개미를 털고 가기 위해서 지금 흔드는 거거든요. 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자, 비중을 조절하시고요. 최대한 손익비를 높여 가기 위해서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고 링크 클릭해서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문자로 텔레그램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제가 대응 전략 문자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잘 되고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 자, 조회수 잘 나오고 저도 이제 유튜버 일단 1차적으로 10만 유튜버가 목표고요. 최종적으로는 100만 경제 유튜버가 목표입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태성이 정말 끼가 좋고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3만 원 구간에서 자, 이렇게 좀 횡보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은 자, 저점에서 매수하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데서 이제 매도. 자, 저점에서 매수. 자, 매도. 자,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시고, 나중에 이 박스권 돌파하고 나면은 이 45,750원 뚫어낼 거거든요. 자, 이때 비중 실어가지고 크게 먹는 겁니다. 크게.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태성이라는 종목은요, 지금 주가가, 27,350원이잖아요. 자, 이 종목은, 진짜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연초 대비해가지고 이제 10배 올랐는데요. 자, 이게 앞으로 주가는 지금 가격보다도 10배가 더 올라서 최종적으로 30만원, 최종적으로 30배 가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시초가 종목 추천드리는 게 대박이 났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오늘 코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장 시작 9시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5,500원 이상. 자, 그리고 최소 1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꼼꼼. 자, 차트 보기 전에 추천드렸던 사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0월 28일 어제였죠? 밤 9시. 자, 밤 9시 8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단독 정부 소식통이 우크라 드론 근접전에 북한군 전사자 속출 예상. 자, 이게 KBS 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파병을 나갔죠. 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근접전에 북한군 전사자 속출이 예상된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드론 관련주인 뭐죠? 코코미. 최근에 코코미 드론 관련주 대장주였죠. 이슈가 되겠죠. 자,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코코미라는 종목을 이 뉴스 기사를 확인하고 나서 아침 8시 50분에 시초가에 매수 하시라고 제가 문자로 추천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무료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아침 8시 50분에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는데요. 문자로도 추천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KBS 뉴스 단독 속보를 통해서 이거 확인하고 나서 제가 코코미라는 종목을 이제 아침 9시에 매수하세요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는 5,500원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코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3분봉을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초가 0.6%에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9시 27분, 장 시작하고 27분 만에 무려 2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0.6%에 시작해서 21%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요. 주가가 시가 대비해서 약21% 정도, 한2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많은 분들께서 10에서 15% 이렇게 수익을 깔끔하게 챙기셨고요. 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10% 이상 먹을 수 있는 시초가 종목 추천드릴 건데,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여기다가도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문자로도 이렇게 시초가 종목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모든 분들에게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시초가. 자, 그리고 목표가 5,500원 이상 말씀드렸는데, 자, 5,650원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죠. 5,650원까지.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라인에서 5,500원 라인에서 깔끔하게 익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수익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고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태성을 보시면은요. 자, 차트는 제가 아마 당분간 박스권 횡보하다가 35,000원을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전고점 45,750원을 강하게 돌파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성 주주님들께서는 대응 잘 하셔야 되고 위에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손실 보시고 계시는 분들 제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태성이라는 종목이 끼가 굉장히 좋은데요.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은 뭐 온디바이스, 자, 그리고 삼성, 애플, AI 스마트폰 출시 경쟁 속 PCB 습식 설비 1위 수혜, 자, 그리고 애플 AI 발표 예고, 자, 온디바이스 AI 유리기판 장비도 개발 중, 자, 복합 동박 설비 관련 중국의 CATL 협력사 선정, 자, 유리기판과 복합 동박이 이끌 성장 기대, 자, 계속 끊임없이 이런 강력한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10배가 상승했었죠, 연초 대비해서.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틀 전에는 CATL 계약 9분 응선 넘었다. RTR 도금 장비 매출 기대.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가 되는 거고, 왜 엔비디아 수혜주가 됐냐면 PCB 인쇄 회로 기판 관련주로 해서 엔비디아 이제 수혜주가 됐던 거고. 자, 그리고 온 디바이스. 자, 온 디바이스 AI 또 수혜주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삼성, 애플. 자, 이런 강력한 키워드들이 붙여졌고, 그리고 유리기판 테마로도 엮였었죠. 자, 그리고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 자, 중국의 CATL 키워드까지 엮이면서, 자, 지금 세력과, 자, 언론사가 대놓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세력이 이거 먹고 끝낼 종목이 아닙니다. 최소 3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태성이라고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로 태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자, 대응 전략은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텔레그램으로도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 위에 번호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추천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거고요. 자, 가끔 텔레그램 방에 입장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자로도 추천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리니까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무료로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추천드려서 크게 수익을 내드렸었거든요. 그 추천드렸던 영상 잠깐만 볼게요. 자, 반갑습니다. 세력주 연구소 TV 심프로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이고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자, 잠깐만 멈춰 보겠습니다. 자, 이때 10월 21일 월요일 날 오전 8시 8분에 제가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자, YG 플러스 3일만 보유하시면 한 40에서 50% 최소 4, 50% 먹을 수 있다라고 추천드리는 영상이니까요. 잠깐만 볼게요. 8시 8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빠르게 찍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종목이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자, 오늘 10월 21일 월요일 시초가에 매수하셔야 되고, 종목명은 YG 플러스입니다. 자, 3일만 보유하시면은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 추천드리는 사유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리는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통해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솔로곡 아파트 발매를 했는데요. 지금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YG 플러스 오늘 상한가 가고 최소 2연상 이상 갈수 있고 최소 3일 안으로 40에서 50%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한번 쓸게요. 자, 무조건 매수하셔가지고 최소 40에서 50%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종목 추천은 문자로도 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YG 플러스 한 3일 안으로 한 4, 50% 최소 먹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따라하신 분께서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자, 10월 23일 YG 플러스를 매도해서 무려 1200만 원 이렇게 수익 보셨고, 자, 78%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한 1500만 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매수하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78% 수익을 보셨고, 자, 이분 말고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수익 보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매매 타점도 공유해 주셨는데요. 자,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을 이렇게 조회를 해서 공유를 해 주셨더라고요. 자, BS가 보이는데요. B라고 써 있는 게 바이.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요. S라고 써 있는 게 셀,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수하고 나서 하나, 둘, 이렇게 이 거래일 만에 무려 78%를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YG 플러스 매매 마크 내역까지 이렇게 조회를 해서 공유해 주셨는데요. 자,
자, 이분께서 1200만 원을 크게 이렇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 YG 플러스 후속주, 세력주, 자, 최소 40에서 50% 먹을 수 있고요.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추천드릴 거고, 종목 추천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010-9065-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두세 개씩 주도주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이상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내드립니다.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 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린다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100만 원이 3200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6개월 차부터는 3200만 원씩 수익금 챙겨 가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매달 매달 6개월 차부터 3200만 원씩 이렇게 투자 소득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요. 텔레그램방 입장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혜택들 무료로 도와드리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가 12월 달에 이제 폭등을 할 예정이거든요. 자,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대선 테마주 무료로 추천드릴 테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준비를 했고요. 자, 목표 수익률은 500%,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두달 정도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문자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대선주들 보면은요. 자,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었던 덕성 대표가 덕성이라는 종목, 자,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4,425원에서 3,550원까지 급등을 했죠. 자, 그리고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 윤씨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고 약두달반 동안 805%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3,065원이었던 주가는 무려 3,750원까지 고점 기준으로 하면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정치 테마주를 보면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4주 동안 722%가 올랐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부회장인 임세령이 이정재와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4주 동안 722%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7,100원이었던 주가는 65,3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이 이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종목입니다. 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고 대주주 중에 또 이정재 친구인 정우성이 있죠. 자, 한동훈과 이정재 현대고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에 와이더플래닛이었죠. 자, 3주 만에 749%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2,750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9,85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주가가 10배 이상, 고점 기준으로 해서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꽃이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DTNC 아로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었는데요.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6주 동안 614%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11월 24일 날에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한달 정도 후인 12월 22일 날 여성분께서 이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자, 3주 정도 보유하고 1월 9일 날에 이때 이날 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3주 만에 292% 수익을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수익 인증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9일 날 DTNC RO를 매도를 해서 무려 1억 4,300만 원 수익을 챙겼고 292% 이렇게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억 4,300만 원 수익을 보고 292% 수익을 보셨는데요. 이분께서 전 재산 5천만 원 몰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자, 이분께서 사연이 있는데 이 여성분께서 주식 초보자였습니다. 자, 주식으로 1억 원 이상 손실을 보셨던 분인데요. 자, 가정도 있으신 분이고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DTNC RO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보면서 수익이 1억 4천만 원 생기니까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주식 계좌가 플러스 4천만 원으로 플러스 4천만 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자, 굉장히 재밌는 기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최소 500% 이상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종목은 문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보내주신다면 저 또한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